자, CS 베어링의 대안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에너지 불안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선과 풍력을 함께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는 삼강 M&T를 한 분이 주었고요. 다른 한 분은 이 풍력타워 공장 증설과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는 동국 SNC를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삼강 M&T와 동국 SNC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력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또 주셨습니다. 네, 풍력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조선 플러스 알파가 맞지 않나. 조선 플러스 예. 풍력. 네, 원래 조선 쪽에 강점이 있었고요. 조선의 조선, 네, 이런 쪽에 네. 변화를 보게 되면 네. 다섯 개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중에 신조선 건조 블록 제작하는 조선 사업하고 플랜트 쪽,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상풍력 구조물이 여기서 발달하기 시작을 했죠. 그와 함께 또 특수선 쪽에서 방산과 관공선 쪽이 있고 또 선박 수리 개조하는 사업, 그리고 또 후육 강관이라고 하는 해양 건축 구조용 파이프, 이쪽도 약간 플랜트 쪽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네. 개의 사업이 돼 있는데 원래는 이 조선 관련된 쪽에서 블록 제작하는 데 더 오랜 업력이 있었고 강점을 갖고 있다가 네. 이제 플랜트 쪽으로 진출을 이쪽을 하면서 거기서 풍력 관련된 쪽의 구조물 쪽이 좀 더 앞으로 신성장 산업이다라는 쪽에서 강하게 뛰어들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최근에 매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플랜트가 한 57%, 그리고 또 후육관관 쪽이 11%, 그러다 보니까 플랜트 쪽이 거의 한 60-70% 정도 차지를 네. 하고 있고요. 특수선 조선 나머지 쪽이 한 20%대 정도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지금 시간은 좀 됐죠. 해상풍력 발전 설비 쪽에서 하부 구조물이라고 하는 재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대만 쪽으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네.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풍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또 최근에 살아나는 것은 조선입니다. 네네. 2019년도에 STX 조선해양의 방산 부분을 인수를 했는데 이쪽에서 군함이나 특수선 쪽에 전문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3,500톤급의 호위함이죠. 이쪽을 3,350억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방산 쪽에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특수선의 제작 부분들이 또 눈길이 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SK 에코플랜트로 넘어가면서 최대 주주가 이제 SK그룹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SK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작년 수주가 많이 늘어서 1조 3천억까지 늘었는데 올해는 목표가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만큼 이런 수주 흐름들이 꾸준히 받침이 되는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또 방산 쪽과 특수선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둘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30% 늘어서 6,500억대, 영업이익이 530억대로 7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가운데 지금 시총 부분보다는 약간 올해 지금 시총이 6,000억대가 넘는 상황들인데 네. 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만큼의 실적 흐름들 보여주는지 일단 오늘 올해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 쪽에 기존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풍력도 함께 엮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강 M&T를 김민수 대표님을 대안주로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김명수 PB님은 동국 SNC를 주셨습니다. 네, 동국 SNC 같은 경우에 동국 산업의 계열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 결국에는 철강 회사입니다. 철강 회사인데 이쪽에서 풍력 타워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올해 1월에 전해지면서 좀 관심을 받은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육상 풍력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철강에서 60% 신재생에서 20% 그리고 건설에서 15% 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건설과 신재생을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설과 철강을 나눠 놓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철강 쪽 이제 금속 관련돼서 이런 산업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풍력 발전소 쪽을 조금 관심 갖고 있지 않을까. 특히 태양광 발전소 이번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매각 절차를 밟음으로써 이번에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풍력 발전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전체적으로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2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4% 증가하게 되었는데 풍력타워 수출이 올해에는 647억에서 1,410억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 얼린 리포트가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2030년에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연간 1기가와트에서 2기가와트까지 계속 늘려야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만이 뭐 답은 아니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중에 풍력 쪽을 만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은 동국SNC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올해 초에 풍력 타워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서 국내외 해상 풍력 타워 시장에 진입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풍력 타워 제조업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지멘스 그리고 GE 등의 타워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CS 윈드라든지 그 아래인 베어링이라든지 또 유니슨 이런 것과 함께 가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풍력 발전 중 풍력 제조업체 중에 가장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하는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 먼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동국 SNC와 삼강 M&T를 주셨는데 뭐 공통적으로 풍력에만 집중하는 회사라기보다는 기존 사업, 뭐 조선이나 철강을 베이스로 바탕을 해서 여기 플러스 알파로 풍력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공통적으로 주셨네요. 자, 그러면 김병수 PB님의 이 동국 SNC 가격 전략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조금 많이 급등한 15% 가까이 급등했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460원까지 올랐다가 6,060원 정도 내려왔는데 현재가에서 아마 살짝 내려가고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간단히 생각하면은 6,060원 아래에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좀 좋은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바로 위에 이제 전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 6,700원 정도를 넘어선다면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근데 하지만 손절가는 아래 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400원 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풍력은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 SNC 오늘 지난주에 종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좀 담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삼강 M&T도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일단 반등 시도했다가 직전 고점 대 부근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추격 매수보다는 17,500원대 전후로 한번 어떤 단기 눌림 목대를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에서 중기 저항권이 나오고 있는 약간 2만 원대에 대한 저항들이 일단 좀 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강 M&T와 동국 SNC 오늘의 대안주로 가격 전략까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CS 베어링의 대안주로 삼강 M&T, 동국 SNC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시장이 출렁거리다가 일단은 금요일에는 우리 시장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추가 반등 시도는 나오겠지만 추세적인 저항을 돌파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나 시간 흐름들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한 2700선 약 한 10선, 20선 이 정도 부분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향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큰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좀 회복할 수 있을지 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김병수 PB님은요? 지정학적 테마성의 유동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지정학적 테마는 조금 진한 테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에 넘어두고 담아두어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럴 때 좋은 종목들을 좀 선별해놓고 찬스를 좀 잡자라는 의견으로 김명수 PB님은 저평가 종목을 한번 잘 선별해보고서 담아주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내일 휴일이지만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좀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잘 저희가 참고를 해서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